가보니 들어보니 만나보니 해보니 그래서 보니 취재 기자가요 매일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고민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 오후 두 개의 심장 지치지 않는 뉴스 오후의 박지성 최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부정해보는 게 어때요? 아유, 너무 맞아요. 이렇게 두 개의 심장 지치지 않아요. 그렇군요. 오늘 어떤 분이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은 피켓팅 해봅니다. 네, 피켓팅. 피 튀기는 티켓팅이란 뜻인데요. 피 튀기는 티켓팅. 네, 단어만 들어도 오늘 어떤 주제인지 눈치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두 분은 오늘 피켓팅 하셨나요?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어떤 건지는 아시나요? 그렇죠. 알죠. 이제 추석 열차 예매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제가 알기로 우리 두 개의 심장 최본이는 서울 사람이어가지고 네. 예매를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이 막내 제작진들 싹 불러 모아가지고 예매를 시켰다는 소문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예. 제가 막내 제작진까지 싹 불러 모았는데 네. 어제부터 KTX를 포함해서 사흘간 추석 열차 승차권 사전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돌아오는 귀성 귀경길 열차표를 구하기 위해 예매 전쟁이 펼쳐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올해 추석은 당정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추진하면서 6일이나 쉬는 황금 연휴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지 직접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필요해서 티켓 끊어본 거죠. 우리 그러니까 제작진들. 저희가 티켓을 뺏은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필요한 티켓을 예매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피켓팅 해보니. 저희 지금 시각이 오전 6시 25분 정도가 됐는데요. 저희가 오늘 6시 반까지 제작진들을 한번 오라고 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추석 열차 예매가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직접 제작진들이 추석 열차 예매를 해보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굿모닝. 10시 반까지인데 아직도 왔어요? 오셨어요? 잠이 안 깨신 것 같은데. 자, 누가 꼴찌한 거예요 지금? PD님? 오늘 오전 7시부터 추석 열차 예매가 시작됩니다. 엄마 보고 싶죠 다들? 네, 보고 싶어요. 여기서 티켓 예매하신 분만 탈출할 수 있어요. 28일에 뉴스 오후 하나요? 3, 2, 1, 땡! 차원이 185명이 접속 대기 중이에요. 정말? 어디서? PC에서도 자녀석 보여요? 여기 영어로 그냥 읽어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그 주는 게 안 보여가지고 엄청 불안했고요. 초반에 그 타이밍을 잘 타야 되는 것 같아요. 초반이 늦으면 그냥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까 했는데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시작한 지 40분이 지났거든요. 한 분 빼고는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접속했던 대기자가 5만 1,000명. 여기 결제하는 창이 따로 없어요. 그럼 언제 결제? 남은 시간이 끝나면 따로 결제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겠어. 난 이렇게 봐가지고 진짜. 5분 정도?
휴대폰으로 하는 거는 불편한 건 없어요? 좀 더 어플이 알아보기가 직관적이라서 좀 쓰기가 편하거든요, 어플은. 저기요? 예약하고 설명하는 사이에 제한 시간 다 됐다고 자동 로그아웃 됐어. 로그아웃 됐어. 예약은 아까 했잖아요. 네, 예약은 해놨어요. 네, 지금 시각이 오전 8시 티켓 예매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제작팀도 절반은 성공했는데 절반은 실패했습니다. 티켓팅 예매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수요도 많고 근데 이제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꼭 보시는 분들도 예매 성공해서 귀향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예매했으니까 퇴근해볼게요. 남아계신 분들은 티켓팅 예매하고 오세요. 그래서 집에 가세요. 고생들 하세요. 출연 가요. 바이바이. 안녕. 보니까 정말 엄청 치열하게 했네요. 근데 오늘만 이제 예매를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루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예매 자체는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인데요. 예매 첫날은 어제에는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오늘 내일은 모든 국민에게 판매가 됩니다. 예매 구간은 오늘은 경부선 등이고 내일은 호남선 등이 대상입니다. 수서 SRT 귀성길 예매는 다음 달 5일부터 사흘간 진행이 됩니다. 예매 기간이 총 사흘이네요. 그러니까 추석 황금 연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열차를 예매하는 거예요? 이 예매 대상 열차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다음 달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그러니까 총 7일 정도 운행하는 KTX,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등이 포함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서 표를 못 구한 분들을 위한 정보 또 표를 예매한 분들도 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까? 네, 그 사전 예매 기간에 예약한 승차권은 내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달 3일 자정까지 결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는데요. 네.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또 자녀 좌석은 내일 오후 3시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는 게 아니고 결제까지 해야 끝난다는 거. 자, 요새 기차 창구 가보면 뭐 젊은 사람들보다 휴대폰 사용 익숙하지 않은 노인분들 좀 이렇게 직접 예매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 있는 서울로 올라오는 역기성 열차표 사려는 노인들도 있는데 맞아요. 조금 어려움 겪지 않을까 걱정도 돼요. 네, 명절 승차권 사전 예매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100%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코레일은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서 첫날인 어제 전체 좌석에 10% 정도로 우선 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스마트폰 사용이 여의치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전화로 신청을 하면은 예매가 가능하다고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 세대에게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현장 예매도 가능하지만 이용자가 많은 구간은 매진되는 경우가 잦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보완책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계속 앞으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개의 심장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